안녕하십니까. 이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예. 오늘 왜 학교에 왔습니까?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자, 항상 왜 합니까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왜 합니까? 첫 번째로 식당에서의 표현을 배웠습니다. 식당에서, 예, 생각나는 거뭐 있어요? 예. 깍겜요. 뭐 생각나요? 예, 도입과 어떻게 해요? 비도이 하면은 배고프니까요. 또뭐 있어요? 더우니까요. 비농 더우니까요. 그리고 비몬 뭐예요? 맛있으니까요. 맛있으니까요. 아니면 딸싸 합딩한 왜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비 하이 재밌으니까요. 재밌으니까요. 자, 이런 표현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 병원에서 배우겠습니다. 아, 이거 병원인데, 여기가 한국 병원입니다. 멘비에. 예, 병원입니다. 레우마 옴. 아프면 디더우. 어디에 갑니까? 디 멘비에.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병원입니다. 자, 여기는 누구예요? 예, 의사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의사. 의사. 예, 의사. 예, 박스이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응어의 옴. 예,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 예, 환자입니다. 자, 환자. 여기는 뱀비엔 병원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병원. 병원. 원 합니다. 원. 오완. 이렇게 읽어 해야 돼요. 자, 병원. 병원. 예, 병원입니다. 자, 선생님은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네, 가본 적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아, 선생님이 아파서요? 아니요, 친구가 아파서 같이 갔습니다. 아, 친구가 아파서 같이 갔습니다. 네. 예, 무슨 얘기 했는지 히읗지요? 이해했습니까? 예, 선생님 질문했어요.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예, 꼬다 디 뱀뱀지요?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엠꼬, 예, 또 있고, 하일라, 꼬꼬, 예, 있습니다. 예, 언제 갔습니까? 했습니다. 키나우디, 뱀비엣, 언제 갔습니까? 그 선생님이, 아프세요? 꼬 오마, 아프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콩, 예, 뱀비엔디, 꿈, 디, 만, 친구와 갔습니다. 예, 친구가 아파서, 비, 만꿔 꼬올라 옴 테티디 꿈디 테티 꿈디 예 같이 갔습니다. 자 히읗지요? 이해했습니까? 예예 예, 선생님은 아프지 않아요.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예 버이지얼라 콤옴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예 스퀘 건강합니다. 예 스퀘일라 관짱헌 건강이 관짱 트냐 제일 중요하다고 꼬 노일라 쩌키 꼬 노이 조이 장 저번에 말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병원에서 두 번째, 이제 왜 합니까? 두 번째로 병원에서 하는데, 자, 뜨붕, 어휘부터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기침, 기침. 따라해보세요. 태웠고, 따라해보세요. 기침, 기침. 예, 기침입니다. 자, 기침은 무슨 뜻이냐면, 예, 호의 뜻입니다. 호. 예, 기침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기침이 무엇입니까? 기침입니다. 이게 기침입니다. 자, 알겠죠? 기침입니다. 자, 기침은 항상 기침이 나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세요. 기침이 나다 이렇게 한 문형으로 씁니다. 기침이 나다. 예, 따라하세요. 기침이 나다. 기침이 나다. 예, 기침이 나졌습니다. 자, 기침이 나서, 나서는 뭐예요? 이유입니다. 리조, 이유입니다. 기침이 나서, 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콤무드어. 잠을 못 잤어요. 예, 홈과 라꼬 있고, 홈, 호. 예, 기침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콤무드어. 잠을 못 잤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기침이 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콩드어, 콩무드어. 잠을 못 잤어요. 기침이 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보세요. 감기. 감기. 따라해 보세요. 태웠고, 따라해 보세요. 감기. 감기.
예, 감기입니다. 이 감기는 뜻이 깜의 뜻입니다. 깜, 비깜, 감기. 이건 표현이 있습니다. 예, 감기는 항상 걸리다 씁니다. 이 걸리다는 언제 쓰냐면 비에, 예, 병 있죠. 병에는 항상 걸리다 씁니다. 비깜, 예, 비깜 쓰죠. 베트남에서 그은 것처럼 감기에 걸리다 씁니다. 뭐뭐에 걸리다. 자, 따라하세요.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걸리다. 자, 걸리다. 항상 감기는 걸리다와 같이 써요. 아까 기침, 허, 기침 있죠? 허. 뭐와 쓰죠? 기침이 나다 씁니다. 예, 기침이 나다. 따라하세요. 기침이 나다. 기침이 나다. 감기는 걸리다 씁니다. 다 따라하세요.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걸리다. 예, 이거 같이 씁니다. 예, 관정, 전략 관정. 중요합니다. 자, 감기에 걸려서. 예, 감기에 걸려서. 리조, 이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the other 병원에 갔어요. 자, 따라하세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들 깎임라 비깜 라이 깜 비깜 감기에 걸리면 디더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예, 병원에 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머리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세요. 머리, 머리. 따라해 보세요.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머리, 머리. 자, 머리는 뜻이 더우의 뜻입니다. 이 더우는 뭐예요? 여기가 머리예요. 예, 머리입니다. 자, 머리인데,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그림이 재밌어요. 그죠? 그림이 재밌어요. 선생님 언니 놀랐어요. 이런 그림이 나오다니. 자, 이거는 뭐예요? 팔입니다. 팔. 예, 여기는 팔입니다. 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손입니다. 여기는 손입니다. 자, 여기는 손입니다. 따이죠? 자, 따라하세요. 팔. 팔. 손. 손. 여기는 다리입니다. 다리. 쩐이죠? 다리입니다. 다리. 따라하세요. 다리. 다리. 예, 여기는 발입니다. 쩐이죠? 쩐. 발. 발. 자, 여기는 손. 팔. 예, 밑에는 다리, 예, 여기는 발. 따라하세요. 다리, 다리. 여기는 발, 발입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기 이거 중에서 얼굴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얼굴입니다. 이것이 맞아. 이거 얼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얼굴, 얼굴. 예, 얼굴. 자, 이게 다 얼굴입니다. 맛, 얼굴입니다. 자, 얼굴 중에서, 자, 선생님이 그리는 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 이거는 눈입니다. 자, 눈. 따라하세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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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이렇게 짧게 대답해야 돼요. 뚜엣하고 똑같아요. 내리는 눈 있죠? 뚜엣. 그거는 눈입니다. 눈. 이거는 난. 짧습니다. 눈. 눈. 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코입니다. 코. 자, 따라하세요. 코. 코. 코코코코. 코. 코. 코입니다. 자, 여기는 뭐겠습니까? 입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입. 입. 예, 입입니다. 그죠? 입. 여러분 또 이거는 뭐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안에 있는 것은 예, 나잉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베트남 말로 그거는 예, 치아입니다. 치아. 예, 나잉자 하면 이빨을 닦다. 예, 그죠? 예, 칫솔질을 하다인데 치아입니다. 이거는 치아. 따라하세요. 치아. 치아. 예, 또 다른 말로는 이라고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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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얼굴입니다. 눈입니다. 코입니다. 입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선생님 한번 짚어보세요.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은 입니다. 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코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은 무엇입니까? 예, 손입니다. 손, 손. 팔은 어디입니까? 팔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선생님, 요게는 목이라고 합니다. 목. 목. 따라하세요. 목.
목. 선생님, 목은 어디죠? 예, 여기가 목이에요. 그죠? 보이시죠? 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머리가 아까 어디였습니까? 머리? 머리입니다. 여기가 머리입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예.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자, 따라하세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예. 이거 머리카락이에요. 여기는 머리. 여기는 머리카락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배입니다, 배. 배. 더 북, 북, 붕. 예, 여기가 배입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배. 배. 예, 배입니다. 예, 더 붕 할 때 배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여기 많이 배웠습니다. 얼굴 전체 배웠습니다. 눈, 코, 입, 이, 치아 배웠습니다. 이거 궁금하죠, 여기? 여기 뭐예요? 예, 귀입니다, 귀. 따라하세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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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어렵죠? 예, 파덤 허이코, 귀. 귀. 예, 예, 귀입니다. 여기는 목입니다. 손입니다. 팔입니다. 예, 배웠습니다. 다리. 예, 그 다음에 짠, 예, 발입니다. 자, 알겠죠? 자, 이해했어요? 예,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들어보세요. 열, 열. 따라해 보세요. 열, 열. L 발음이면 L 다 붙어야 돼요. 열, 열. 예. 자, 이거는 뜻이 뭐냐면, 열은, 여기에서 머리가 아파요. 더더욱. 이렇게 하면 보이죠? 바우니우도와. 그럼 이게 열입니다. 뭐, 바우무의 사람은 몇 도예요? 36.5도인가요? 이렇게 36.5도가 사람의 체온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우니우도 했을 때 이 열은 지금 머리가 더더욱 아픕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해갖고 이거 알죠? 열 재는 걸. 그래서 본모의도 하면 40도 하면은 위험과 자, 위험합니다. 그래서 디벤비에 병원에 갑니다. 자, 열은 어떻게 쓰는 말이냐면은 열이 나다습니다. 열이 나다. 자, 빗감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요. 예,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이 나다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열이 나다. 열이 나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아파요. 열 이렇게 열이 있습니다. 열이 없습니다. 쓰죠. 알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프다. 아프다. 예, 따라해 보세요.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아프다. 아프다. 예, 아프다는 뜻이 뭐냐면, 옴입니다. 옴. 더우 짠. 아프다. 이건 더우의 뜻이기도 하죠. 아프다가 옴하고, 더우의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 말로는 더우에 더 가깝죠. 이렇게 옴은 정말 아픈 거고, 병에 걸린 거고, 이렇게 더우더우 할 때는 머리가 아프다. 한국말로는 아프다로 다 써요.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예, 손이 아프다. 예, 팔이 아프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씁니다. 예문이 있습니다. 자,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네움 옴 라콤더. 아프면 안 돼요. 그죠? 아프면 안 돼요. 따라해 보세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예, 아프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제. 어제가 뭐예요? 예, 홈과 어제. 응알마이 내일이죠. 어제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동생은 뭐예요? 엠가일라 엠짤 아이, 하잉어일라, 꼬테딘, 한라, 동생. 알겠습니까? 자, 동생.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언제? 키나오, 홈과, 어제. 자, 따라 해보세요. 어제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어제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자, 그래서 롤랑, 걱정해요. 예, 롤랑과. 걱정해요. 자, 걱정하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의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걱정하다.
걱정하다. 예, 롤랑. 걱정한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분. 분. 따라해 보세요. 분. 분. 이 분은, 무슨 뜻이냐면, 약을 조제할 때 씁니다. 약을 만들 때. 근데 이 분은, 보세요. 하루 분, 이틀 분, 3일 분. 하루가 뭐예요? 못잉아이죠? 하루. 이틀은 하잉아이. 3일은, 예, 바응아입니다. 이틀 분 할 때 분은, 예, 수엇의 뜻도 됩니다. 베트남에서 밥 먹을 때도 못 수엇, 할 수엇 하면 1인분, 2인분이죠? 똑같아요. 그거는, 예, 리우나 노이베 투어크 할 때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 하세요. 하루 분, 이틀 분, 3일 분. 하루 분, 이틀 분, 3일 분.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제하다. 자, 들어보세요. 조제하다. 조제하다. 따라해 보세요. 조제하다. 조제하다. 예, 조제하다는, 예, 만들다의 뜻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제하다는 원래 만들다, 람의 뜻도 되는데, 약을 할 때는, 약, 투어를 할 때는 조제하다 씁니다. 약을 조제하다. 항상 약을 조제하다 씁니다. 약을 조제하다. 따라하세요. 약을 조제하다. 약은 뭐였습니까? 투어입니다. 투어. 네우마 옴, 라고, 람, 투어. 예. 약을 조제하다. 약을 조제하다. 따라해 보세요. 약을 조제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조제해 드리겠습니다. 투옥스 1. 투옥스 1 나지? 예, 투옥스 2는 약사입니다. 약사. 약사가 람, 투옥, 약을 조제합니다. 그래서 약을 조제해 드리겠습니다. 네우마 꼴라 투옥스 2, 라 네우마 깍게물라 옴, 나 덴, 나, 나 투옥. 이게 오메 꼴라 람, 투옥. 예, 곧 약을 조제해 드리겠습니다. 조제해 드립니다. 조제해 드리다는 뭐예요? 드어, 그어의 뜻이죠. 그. 근데 아까 드리다 우리 배웠습니다. 드리다는, 예, 똑같은 게 뭐 있습니까? 예, 이응이라 종냐 뭐 있습니까? 예, 주다 있습니다. 주다. 쪼의 뜻이죠. 쪼 할라, 그의 할라, 두어. 근데 주다는 뭐예요? 응의 빈트엉, 응의 방뚜어이, 할라, 응의 헌, 응의 이뚜어이 씁니다. 근데 드리다는 니우뚜어이, 응의 런, 예, 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달라요. 약을 조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약. 약. 따라해 보세요. 약. 약. 예. 이 약은 투어입니다. 자, 배웠습니다. 자,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어요. 약은 먹다라고 씁니다. 우엉투어. 그러니까 약을 드셨어요. 똑같아요. 약을 먹어요. 안투어라고 쓰죠. 더커만. 보통 빈트엉 안 쓰죠. 베트남에서는. 근데 약을 드셨어요. 우엉투어를 쓰죠. 약을 드시다. 약을 드셨어요. 약을 먹었어요. 베트남 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약을 드셨어요. 약을 드셨어요. 먹었어요 하고 드셨어는 이 응이랄라 종료 똑같아요. 약을 먹었어요도 꿍라 릭스. 근데 응어의 런라 콤수중 네모 꼬라 노이쪼 꼬자오. 예, 약을 드셨어요. 예, 수중 약을 드셨어요. 라 또 더 좋습니다. 따라하세요. 약을 드셨어요. 약을 드셨어요. 예, 깍겜라 노이쪼꼬 라 약을 드셨어요. 웡투어가 예, 씁니다. 자, 약을 드셨어요. 또 좋습니다. 선생님이 꼬울라 노이쪼 깍겜라 약을 먹었어요. 씁니다. 약을 먹었어요. 예,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자, 본문은 예, 들어보세요. 먼저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마이, 그 다음에 의사 이렇게 하고 옆집 선생님이 지수를 하겠습니다. 자, 몸이 안 좋아요. 왜요? 어떤데요? 기침도 나고 감기인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 합니다. 꼴라박스. 자, 어디가 안 좋으세요? 기침도 나고 머리에 열도 나요. 목이 아파서 밥 먹을 때 힘들어요. 약 3일분 조제해 드릴게요. 물 많이 드세요.
알겠습니까? 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바꿔서 들어보세요. 몸이 안 좋아요. 아, 왜요? 어떤데요? 기침도 나고 감기인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 합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기침도 나고 머리에 열도 나요. 목이 아파서 밥 먹을 때 힘들어요. 약 3일분 조제해 드릴게요. 물 많이 드세요. 들었습니까? 예, 예, 들었습니다. 보세요. 자, 몸이 안 좋아요. 몸이 뭐예요? 예, 스퀘어.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요. 콤돛? 예, 예. 몸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는 좋지 않아요. 하고 똑같아요. 예, 몸이 안 좋아요. 왜요? 따이싸, 왜요? 어떤데요? 테나, 어떤데요? 예, 증상이 어떤데요? 예, 힌뚱, 테나, 어떤데요? 기침도 나다. 기침이 나다 쓴다 그랬죠? 기침도 나다. 우리 배웠습니다. 뭐뭐도 나고, 뭐뭐도 하다. 기침도 나고, 열도 나요. 할 때, 하이까지 부어, 부어의 뜻이죠? 예, 기침도 나고, 기침 나고, 열도 나요. 할 때 씁니다. 그래서 기침도 나고, 기침도 나고, 기침이 나다. 기침이죠? 기침도 나고, 감기인 것 같아요. 짤라빗감. 감기인 것 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감기인 것 같아요. 감기인 것 같아요. 엠콤비진 싹리마 짝라빗감. 감기인 것 같아요. 예. 뭐뭐인 것 같아요. 예. 쓰중 니에오 많이 씁니다. 감기인 것 같아요. 빗감. 짝라빗감. 감기인 것 같아요. 그럼 대티 병원에 가야 합니다. 팔디벤비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럼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예, 팔디벤비에. 자, 의사 박스 이 눌러. 어디가 안 좋으세요? 예, 콤돛 얻어. 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예, 안 좋으세요? 니 뭐야? 좋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기침도 나고 머리에 열도 나요.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요. 예, 기침도 나고 머리에 꼴라 열도 있어요. 열도 나요. 목이 아파서 아프다가 옴이었죠? 예, 더우의 뜻입니다. 목은 여기가 아파요. 목이 아파서 밥 먹을 때 기안껌 힘들어요. 힘들다는 뭐예요? 코의 뜻이죠? 예, 밥 먹을 때 힘들어요. 예, 밥 먹을 때 힘들어요. 여기가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서 밥 먹을 때 힘들어요. 자, 약 3일분 방아이죠. 투어클라 방아이. 조제해 드릴게요. 예, 조제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물 많이 드세요. 했습니다. 물은 뭐예요? 느억이죠? 우엉, 느억이에요. 예, 물 많이 드세요. 빗감. 감기에 걸렸을 때는 물 많이 드세요. 예, 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선생님, 감기 걸렸을 때 물과 또 뭘 먹어야 하죠? 물과 뭐, 비타민 섭취가 중요해요.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습니까? 비타민. 과일에 많이 있습니다. 예, 비타민 C는 뭐야? 비타민 C죠. 그죠? 과일. 네. 예, 호화과. 과일에 많습니다. 그래서, 느억감. 오렌지입니다. 그죠? 오렌지. 네, 예, 오렌지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빗감, 감기에 걸리면 우엉력 물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호흡과 안호흡과 그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 푹 쉽니다. 쉽니다. 예, 푹 쉽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선생님이 마이하고 여러분들이 지수 깎겠나 지수 네, 선생님이 꼬올라 마이하고 박스 네, 읽어보겠습니다. 답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기침도 나고 감기인 것 같아요. 꼬올라 박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약 3일분 조제해 드릴게요. 물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읽을 때 눈이 또 세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요? 어떤데요? 콤드 안 돼요. 왜요? 어떤데요?
그 늙고 선생님처럼 크게, 그리고 이불 크게. 예, 이불 크게. 왜요? 콤도 안 좋아요. 콤도? 나 콤뎁 안 예뻐요. 그래서 왜요? 어떤데요? 이렇게 크게 읽어요. 자, 물론 늘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타이도 예, 바꿔서 읽겠습니다. 자, 깍개블라마이. 자, 바또 시작. 왜요? 어떤데요? 그럼 병원에 가야 합니다. 깍개블라 박시. 기침도 나고 머리에 열도 나요. 목이 아파서 밥 먹을 때 힘들어요. 됐습니다. 자, 물 많이 드세요. 자, 지금 그러면 마이 씨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선생님, 마이 씨는 어디에 갔습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자,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안 좋아요? 기침도 나고 머리에 열도 나고 목이 아파서 밥 먹을 때 힘들어요. 자, 증상이 뭐였어요? 기침도 나고 머리에 열도 나고 본무이도 머리에 열도 나고 그 다음에 목이 아파서 밥 먹을 때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약은 며칠분 지었습니까? 3일분 지었습니다. 3일분 지었습니다. 3일분 조제했습니다. 똑같아요. 3일분 지었습니다. 3일분 조제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노이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감기 걸렸을 때 빗감,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 많이 먹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감기에 걸리면 물을 드세요. 감기에 걸리면 물을 드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 연습입니다. 표현 연습은 증상 표현인데요. 증상이 힌트. 예, 어떤 증상이 일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증상은 아플 때 씁니다. 비옴, 아플 때 힌뜽, 힌뜽. 예, 현상하고 똑같아요. 표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아파요? 예, 닌터 일라 잘라 옴, 아픕니다. 자, 아파요. 자, 아픕니다. 자, 기침이 나다 있습니다. 기침이 나다. 배웠습니다. 합조. 자, 기침이 나다. 자, 기침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기침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따라해보세요. 기침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기침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못하고 안하고 똑같아요? 예, 잠을 안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하이 까일라 이 응열라 캉여 다릅니다. 자, 못 잤어요는 뭐예요? 카낭 낭늑라 콤드어. 예, 못 잤어요는 할 수 없어요. 앉았어는 있지, 예, 의지로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앉았어요. 왜냐하면 있지, 의지로. 왜냐하면 지금 기침이 나는 건 뭐예요? 꼭 무언 선생님이 자고 싶어요. 그러면 내 음악 꼭 호. 근데 기침이 있어서 콤드어, 콤우드어. 잘 수가 없어요. 내 꼬테 수중이라 못 잤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 음악 쌤 핌 영화를 봅니다. 라 핌라 설라 하이 영화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화 보느라고 앉았어요. 예, 예, 그 똑같이 콤을 쓰지만 예, 안 하고 못은 이 응열라 캉녀 뜻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 콤날라 비옴 오늘 아픕니다. 그래서 콤디쯩 학교에 못 갔어요. 학교에 못 갔어요. 선생님이 오늘 콤원디쯩 학교에 가기 싫어요. 콤디원쯩 학교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학교에 콤디 안 갔어요. 학교에 안 갔어요. 꼭 있지. 콩 무언디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까넬라 안껌 이게 밥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근데 까넬라 저 맛있어요. 저 응원 맛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콩 무언 안 먹기 싫어요. 그래서 콩 안 먹어요. 먹기 싫어서 안 먹어요. 근데 선생님 꼬올라 더 홈 여기가 목이 아파요. 더 홈 목이 아파요. 그래서 콩테 안드어 먹을 수 없어요. 내우만 무언한 음악 콤테 안더 못 먹어요.
때는 못을 씁니다. 못하고 안하고 칵냐오 달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열이 나다. 열이 나다는 뭐예요? 여기 열이 나다는 거죠. 열이 나다. 따라하세요. 열이 나서. 열이 나서 머리에, 머리는 더우죠. 머리에 찬 수건을 얹어 놓았어요. 네, 머리에 찬 수건을 얹어 놓았어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칸입니다. 칸이 뭐예요? 수건입니다. 예, 칸이라 수건. 수건인데, 찬 얘기는 뭐예요? 차다. 차다는 라인입니다. 라인. 예, 라인. 차다. 찬 수건. 차다가 수건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찬 수건. 찬 수건을 얹어 놓다. 얹어 놓다는 이렇게, 이 행동이 얹어 놓다예요. 이렇게 얹어 놓다. 이걸 머리에 얹어 놓다. 알겠습니까? 이게 머리가 있으면 선생님이 이 뭐 책 깔릴 거 싹 책을 얹어 놓다. 예, 얹어 놓다입니다. 예, 어디에 어디에 위에 올려 놓다. 예, 알겠습니까? 자, 얹어 놓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얹어 놓았어요. 머리에 얹어 놓았어요. 자, 머리에 찬 수건을, 머리에 찬 수건을 얹어 놓았어요. 예, 머리에 찬 수건을 얹어 놓았어요. 예, 얹어 놓았어요. 알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눈물이 나다. 눈물이 나다는, 눈물이 나다는 뭐겠어요? 눈물, 선생님, 눈물이 나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다. 눈물이 나다. 눈에서 눈물이 나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눈물이 납니까? 슬플 때 많이 나죠? 슬플 때. 슬프다는 얘기는 뭐예요? 슬프다. 예, 반대말은 뭔데요? 예. 기쁘다. 기쁘다예요. 기쁘다. 하이라, 기쁘다. 근데 슬프다는 얘기는 부언입니다. 부언. 자, 찌아따이, 뭐, 맥과돌, 헬라, 뭐, 가족이, 멋져, 죽었습니다. 전라 부원, 슬픕니다. 그러면 컵, 네, 울다죠, 울다. 그래서 눈물이 나다. 눈물이 나다라고 씁니다. 따라해 보세요. 눈물이 나다. 눈물이 나다. 네, 슬플 때. 그리고, 선생님은, 빗감, 감기에 걸릴 때도 눈물이 나요. 감기에 걸릴 빗감, 눈물이 나요. 예. 네, 그래서 눈물이 나다 있고요. 또 하나는 콧물이 나다. 콧물이 나다는 뭐예요? 코에서 물이 나와요. 예, 콧물이 코에서, 나다. 예, 코에서 물이 나와요. 코에서 물이 나와요. 예, 물은 느억이죠. 코에서 느억 물이 나오는 걸 콧물이 나다요. 콧물은 또 언제 납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많이 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빗감, 기빗감,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 콧물이 나서, 눈물, 콧물은 뭐예요? 눈물과 콧물이 나서 코 힘들어요. 눈물, 콧물이 나서 힘들어요. 따라해 보세요. 눈물, 콧물이 나서. 눈물, 콧물이 나서 코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왜냐면, 빗감, 감기에 걸렸거든요. 예. 눈물, 콧물이 나서 힘들어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증상 표현 두 번째인데요. 자, 보세요. 자, 눈물이 나서. 자, 눈물이 나서. 나서는 뭐예요? 리조, 이유죠. 눈물이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뭐뭐 수가 없다는 뭐예요? 콤테의 뜻입니다. 콤테, 눈을 뜨다. 예, 콤테, 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자, 눈물이 막 나면 눈을 이렇게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다가 있죠. 눈을 뜨다. 눈이 뭐였습니까? 맛있죠? 눈을 뜨다. 예, 눈을 뜨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눈을 감다가 있죠. 반대말로. 눈을 감다. 눈을 감다는, 예, 눈을 감다. 눈을 뜨다. 예, 눈을 뜨다. 눈을 감다. 눈을 뜨다. 자, 여러분도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예, 선생님한테, 선생님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세요. 예,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세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눈물이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콧물도 나네요. 콧물도 나요. 우선 좀 쉬세요. 우선은 뭐예요? 찌억입니다. 찌억. 네, 찌억 좀 쉬세요. 찌억라 미리 좀 쉬세요. 우선 좀 쉬세요.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요. 그러면 좀 미리 찌억. 네, 먼저 쉬세요. 네, 우선 쉬세요. 이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콧물도 나네요. 콧물도 나네요.
우선 좀 쉬세요. 우선 좀 쉬세요. 예. 그다음 보세요. 몸이 너무 뜨거워요. 뜨겁다가 뭐예요? 뜨겁다는 얘기는 너무의 뜻입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인데 뜨겁다는 얘기 딱 맞으면 뜨거워요. 왜냐면 열이 나요. 본무의도 본무의 못도 본무의 땀무의 찐, 땀무의 땀, 아 밤의 땀, 밤의 찐도 몸이 뜨거워요. 그쵸? 몸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는 뭐예요? 저세 뜻입니다. 저 몸이 너무 뜨거워요. 열이 심해요. 예. 예, 열이 심하다는 얘기는 응애이 보시죠. 예, 심하다는 얘기는 심하다는 낭의 뜻입니다. 그래서 열이 심해요. 열이 예, 까오 높다는 뜻이에요. 열이 심해요. 알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몸이 너무 뜨거워요. 몸이 너무 뜨거워요. 열이 심해요. 열이 심해요. 파일디더 어디 가야 됩니까? 디벤비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40도 본무의도입니다. 40도 가까이 건 본무의도. 40도 가까이 열이 나네요. 예, 꼭 열이 있습니다. 근데 건 본무의도 40도 가까이 열이 나네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예, 빨리 병원에 가세요. 예,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 다음 보세요. 자, 표현 연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 같아요? 꽃게인가요? 고기 같죠, 고기? 고기인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고기는 뭐예요? 틱이죠, 틱.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대화 들어보세요. 오늘은 고기가 싱싱하지 않네요. 고기가 안 좋군요. 고기가 좋지 않아요. 고기가 안 좋군요. 고기가 좋지 않아요. 이 잉옐라성 비슷해요. 예, 건냐오 비슷해요.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은 고기가 싱싱하지 않네요. 네, 고기가 안 좋군요. 고기가 좋지 않아요. 고기가 안 좋군요. 고기가 좋지 않아요. 이 오늘은 혼내죠. 고기는 틱이죠. 싱싱하지 않네요. 싱싱하다는 얘기는 뜨어입니다. 콤뜨어. 싱싱하지 않네요. 러우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러우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틱라일라 콤또 좋지 않네요. 고기가 콤또 안 좋군요. 안 좋군요는 여기는 원래는 감탄입니다. 감탄문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탄. 고기가 좋지 않아요. 러꺼우 빈트어. 이거는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에서는 그냥 고기가 좋지 않아요. 틱나의 콤또 좋지 않아요. 깜탄. 고기가 콤또니. 이 뜻입니다. 베트남어 띵겔라느날. 틱나일라 콤또니. 틱나일라 콤또. 알겠습니까? 두 개의 꺼우가 문장이 달라요. 하나는 감탄, 하나는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가 싱싱하지 않네요. 고기가 안 좋군요. 고기가 좋지 않네요. 예. 좋지 않아요. 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학교에 선생님 안 오세요? 예, 집에 일이 있어서 학교에 안 가요. 한 번 더요. 내일 학교에 안 오세요? 예, 집에 일이 있어서 학교에 안 가요. 내일 학교에 안 오세요? 콤 댄 쯔엉아. 여기가 학교네요. 한국의 학교입니다. 학교. 쯔엉. 학교입니다. 짤라 뭐 껍파이라 껍바.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자, 내일 학교에 안 오세요? 예, 응아말 콤 디 쯔엉아. 콤 댄 쯔엉아. 학교에 안 오세요? 예, 집에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비의 뜻이죠. 비, 어냐, 꼴람. 집에 일이 있어서, 콤 니쯔엉. 학교에 안 가요. 예, 학교에 안 가요. 예, 집에 일이 있어서 학교에 안 가요. 이거는, 집에 일이 있어서 학교에 못 가요. 하고 쓸 수 있습니다. 학교에 못 가요. 예, 선생님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쓸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게 안 오세요. 하고, 오지 않으세요. 하고, 이 응이할라 종료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내일 학교에 오지 않으세요? 학교에 가지 않아요. 내일 학교에 오지 않으세요? 학교에 가지 않아요. 예, 뭐뭐 지 않아요 썼잖아요. 지 않아요는 긴 부정문입니다. 긴 부정문. 긴 부정문은 뭐예요? 길다는 러우고요. 부정문은 푸딘입니다. 그래서 자 학교에 오다는 뭐예요? 캉딘이죠. 푸딘. 학교에 오지 않아요.
예, 학교에 오지 않아요. 학교에 안 와요. 똑같아요. 인, 이하, 종료. 근데 짧은 부정, 응한, 러우, 긴 부정, 탕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 와요. 예, 학교에 안 가요. 학교에 오지 않아요. 예, 학교에 오지 않아요. 자, 따라하세요. 학교에 안 와요. 학교에 안 와요. 예, 학교에 안 와요. 붙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 와요. 학교에 안 와요. 예, 학교에 안 가요. 학교에 안 가요. 학교에 오지 않아요. 학교에 오지 않아요. 김불정입니다. 예, 학교에 가지 않아요. 학교에 가지 않아요. 예, 김부정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거는,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티셔츠라고 하나요? 예, 티셔츠, 아, 티셔츠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와이셔츠인 것 같죠? 그니까, 이 와이셔츠인데 사실은 이런 걸 뭐라 하면 남방이라고 하는데, 예, 남방. 네, 옷입니다. 아우죠? 근데 와이셔츠 남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슨 말인지 보세요. 선생님, 이 옷 어때요? 안 예뻐요. 다시. 이 옷 어때요? 안 예뻐요. 이 옷 어때요? 하니까 안 예뻐요. 응한 푸딩, 응한 짧은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안 예뻐요. 다시 긴 부정문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 옷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써서 다시 한번요. 이 옷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씁니다. 자, 예쁘다란, 이 예쁘다란 동, 이 띤뜨죠? 형용사인데, 이 예쁘다란 형용사 앞에 안 예뻐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긴 부정문은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씁니다. 예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까? 예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 한번 문장으로 한번 다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문장으로. 선생님, 이 옷 어때요? 안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다른 디자인은 없어요? 다른 디자인은 없어요. 디자인이 뭡니까? 뭐, 어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디자인, 칵입니다. 다른은 칵. 예, 칵, 칵녀 할 때 칵인데요. 이 다르다란 얘기는 다르다, 같아. 예, 다르다. 칵이고 같다는 뭐예요? 종류의 뜻입니다. 종냐오, 칵냐오. 예, 다르다. 다른 디자인은 없어요. 예쁘지 않아요. 까나라 콤데. 꼬꽈이 루아이 카가. 다른 종류는 없어요. 다른 디자인은 없어요. 예, 다른 종류는 없어요. 똑같아요. 따라해보세요. 다른 디자인은 없어요. 다른 디자인은 없어요. 까겜 람 까이나 테나오. 어때요? 예뻐요? 꼬데콤 예쁩니까? 빈텅. 보통이에요. 예, 보통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목이 아파서, 자, 리조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왜 이래요? 이렇게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 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더붐. 배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어디 안 좋으세요? 배가 아파서 힘들어요. 위더우부네코. 자, 복통이 심하면 네, 이게 낭의 뜻입니다. 네우낭 라더우부 병원에 가 보세요. 디 뱀비엔디 병원에 가 보세요. 트디 병원에 가 보세요. 자,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가 더우부이죠. 네, 복통 이 응이할라 종료 똑같은 말입니다. 배가 아프다 라띵한꼭 라 복통은 띵중꼭을 같이 쓴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복통 복통 예, 통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복은 배란 뜻이고 이거는 배란 뜻이고 이건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 응이할라 종료 배가 아프다 복통 똑같아요. 예. 들어보세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배가 아파서 힘들어요. 복통이 심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네, 한 번 더요. 자, 어디 안 좋으세요? 배가 아파서 힘들어요. 복통이 심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예, 네우마 더우북이 심하면, 낙 심하면, 예, 뱀비엔디, 뱀비엔디. 이제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하고 이 응이랄라 허이 탁 좀 다릅니다. 가세요 하는 디 뱀비
가보세요는 드디입니다. 드디. 그래서 병원에 가보세요. 복통이 심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는 어디 안 좋으세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인상이 아파 보이죠? 아파 보여요? 닌터일라 엄마 아파 보여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더우더운데. 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디 안 좋으세요? 닌터이 콤돗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어디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요. 비 더우더우. 머리가 아파서요. 두통이군요. 아, 나 더우더우와. 두통이군요. 두통은 뭐예요? 머리가 아파요. 똑같아요. 두는 머리예요. 머리란 뜻입니다. 머리. 통은 아까 뭐였죠? 아프다란 뜻입니다. 이건 띵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두통. 똑같아요. 머리가 아프다. 두통. 이 응엘라 종료.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머리가 아파서요. 두통이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머리가 아파서요. 두통이군요. 예, 두통이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디벤비엔디 드디 병원에 가보세요.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통이군요.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예, 어더 컴또다, 컴또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하고, 어디가 아프세요? 옴 어더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똑같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자, 이 사람이 아파요. 그죠? 어디가 아파요? 아, 예, 여기가 아파요. 선생님,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 이 또는 치아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 치아. 치아. 이, 자, 이 치아입니다. 자, 이가 아파요. 그러네요. 자, 어디가 아프세요 하니까 이가 아파서요. 비. 도다잉. 자, 잠도 못 잤어요. 콩테무드. 콩무드. 잠도 못 잤어요. 네오말 이가 아프면 콩무드. 잠을 못 자요. 설라 더과 아파요. 그죠? 그래서 치통이군요. 약 드셨어요? 치통이 뭐예요? 치가 뭐냐면 이란 뜻이에요. 통은 아프다예요. 예. 예, 아셨죠? 치통. 그래서 치통이군요. 약 드셨어요? 웜투어가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가 아파서요. 잠도 못 잤어요. 치통이군요. 약 드셨어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가 아파서요. 잠도 못 잤어요. 치통이군요. 약 드셨어요? 드셨어요? 예, 약 드셨어요. 치통이다. 자, 우리 지금 두통, 치통, 복통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이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돼요.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할 거예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뭐 할 거예요? 하고 똑같아요. 뭐 할 거예요? 근데 뭐 할 거예요? 하고, 예, 이거, 에, 다 사이즈 예입니다. 자,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이 응렬아 종료하고. 근데 뭐 하실 할 때 시 있죠? 이 시. 시가, 예, 릭스, 그, 존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응어이 런, 라, 응어이, 예, 꼬자오, 하이 터이자오, 라, 뭐 하실 거예요? 씁니다. 근데, 응어이 망뚜어이, 응어이 이뚜어이, 오늘 뭐 할 거예요? 쓰중도, 꼬, 노이쪼, 깍겜, 꼬, 호이쪼, 깍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는 오늘 뭐 할 거예요? 꿈도, 됩니다. 근데, 깍겜, 노이쪼, 꼬,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또 선, 더 좋아요. 예, 또 선, 알겠습니까? 예, 깍겜, 호이쪼, 꼬, 라,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네, 따라하세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이날 말고 티. 예, 내일 티 시험이 있습니다. 티 시험이 있어서 파일 합 공부해야 해요. 공부해야 해요. 자, 따라하세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해요.
자, 선생님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저녁에 산책을 할 거예요. 저녁에 산책할 거예요. 저녁에 산책할 거예요. 저녁은 뭐예요? 보이 또 오이죠? 저녁에 산책하다 뒷전 이제 산책할 거예요. 예,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같이 갈래요? 저는 아까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요. 다음에 같이 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같이 갈래요? 저는 아까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요. 다음에 같이 가요. 들으셨어요? 저는 배가 고파서 아까 배고파서 합조 배웠습니다. 그죠? 도입음. 예, 배가 고파서 밥부터. 예, 밥부터 하는 얘기는 드 안껌입니다. 예. 예, 아니면 쯔어의 뜻입니다.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또 이 안껌 쯔어? 예, 배고파서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디꿈디 같이 갈래요? 예, 같이 갈래요? 하니까 저는 아까, 예, 아까는 뭐예요? 런쯔어? 예, 아까 안니에우, 비 안니에우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요. 버이절라, 노조 배불러서요. 다음에 같이 가요. 예, 런싸오 라 디꿈디 예, 뜻입니다. 다음에 같이 가요. 자, 따라해보세요. 저는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같이 갈래요? 같이 갈래요? 저는 아까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요. 다음에 같이 가요. 예, 따라하세요. 다음에 같이 가요. 다음에 같이 가요. 예, 여기 지금 붙여쓰지 못했는데 이거 다 같이 가요 할 때 이런 거는 띄워 써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꿈디 같이 가요입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오늘 우리 왜 합니까? 에서 병원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증상 표현 많이 배웠어요. 두통, 치통, 복통 배웠습니다. 자, 머리가 아파요. 예, 두통입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요. 복통. 이가 아파요. 치통. 예, 치통입니다. 이, 이래야 중요, 이시 똑같아요. 그죠?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아프지 마세요. 등옴. 아프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예. 스케일라 똔냐? 제일 최고예요.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 행갑라이. 감사합니다.